올해는 많은 분들이 쏘백을 통해서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뭐 이렇게 베풀수록 더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사회적 가치는 행복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남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 댓글 한마디 한마디 다는 것도 전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면은 성취감을 느끼기가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함께 하면은 그 성취감을 생각보다 더 또렷하게 그리고 또 빨리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다 저는 값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 관련해서 좀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은 제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동물 아트 챌린지 동물 없는 동물원 관련해서 참가도 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성금 기부 그리고 기침 캠페인도 참여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게임 분야다 보니까 앞으로는 게임 관련해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아니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더 올바르게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활동을 저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내가 사회를 어떻게 도움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빈국에 학교 짓기 프로젝트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CCM 앨범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그 빈국에다가 저희가 학교를 짓고 그런 프로젝트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제가 플로리스트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고 행복을 느껴지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는 플라워크를 해주면은 똑같이 힐링하는 느낌과 그리고 또 행복한 느낌 전달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삶이 엉망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러울수록 내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내 상황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까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는 거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책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패를 좀 적나라하게 쓰는 게 그것을 보는 분들한테 아, 이 길로는 안 가야겠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사회적인 실패 비용을 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인들과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미래 기회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저는 20대 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날아가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했고 한국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도 미디어에 많이 나와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사회의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이제 혁신 생태계의 정보와 네트워크 격차를 줄여나가고 접근성을 높이는 저희가 하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사회적 가치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큰 행복이다. 저에게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물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큰 물결이 오히려 저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사회적 가치는 행복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제가 언제나 누가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행복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한다면요. 저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를 부르시면요.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회적 가치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도 생겨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인생을 통해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기여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남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사회적 가치란 경험의 공유다. 뭐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가 필요할 때 그걸 보고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회적 가치는 방학 숙제다. 개학 전날까지 방학 숙제 미뤄놨다가 큰일 날 뻔한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마지막에 큰일 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조금씩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좀 꼭 한 번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풀수록 받는 게 더 많다는 그 성취감과 그 뿌듯함과 그 행복감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